음식 맛만큼이나 중요한 게 가게 이름인 것 같습니다. 개성만점인 가게 이름은 창업 성공을 부른다고 합니다. 맞춤법이 조금 틀린 것도 꽤 보이지만 손님들은 그냥 귀엽게 봐주는 모양입니다. 조정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서 오세요. 소격동 37번지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진짜 번지수가 간판이 되고 젊은 층을 겨냥한 이름 크크에서는 재밌어서 들렀다가 음식 맛에 반합니다. 크크라는 그런 브랜드가 굉장히 통하더라고요. 이름이 매출의 30%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간판 뜻처럼 길에서만 먹는 추러스 집을 지나 역시 주선 빵집의 이름은 그냥 빵인데 신뢰감이 높습니다. 제목이 빵이니까 아무래도 맛있겠구나, 당당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머리 깎기처럼 아주 쉽거나 숫자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미미히동이로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등 매출을 올리는 네이밍 기법은 다양합니다. 창업에 중요한 입소문, 한눈에 들어오는 이름은 돈 안 드는 홍보 수단으로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 물건 팔고 사고 뭐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도 몇백 배 더 큰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그 상표 등록이 우선이고요. 가게 주인의 특징을 살려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김 PD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가게 이름은 가게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가게 매출을 가도 점점 더 그게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나요? 창업인구 500만 시대의 꿈꾸는 나의 가게. 대박을 부를 예감 좋은 이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